이제 곧 2016년이 저무입니다. 시민들은 올해 마지막 해를 보며 한 해의 아쉬움을 덜어내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SRT의 전라선 투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전라선의 선형 개선도 함께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6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그 어느 해보다도 실감나는 한 해였죠. 전북의 2016년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너무나 비싸서. 아니 말도 못하고 이런 신경을 말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141억 원을 한시적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장인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 로고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겁니다. 진범을 풀어주고 가짜 살인범을 만들었던 공권력들.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올해 마지막 해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덜어내고 정유년 새해에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빌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를 쉼없이 비췄던 해가 서서히 모습을 감춥니다. 바다 위에 걸친 구름 때문에 예정보다 한 시간이나 빨리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해가 진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저문해에 대한 아쉬움을 달랩니다. 언제나 그렇듯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올 병신년 한 해가 상당히 저한테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해가 사라진 하늘에는 소원을 담은 풍등이 떠오르고 정유년 새해에는 가족이 더 건강하고 안녕하길 기원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올 한 해 슬펐던, 그다음에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소원을 빌어 나왔습니다. 경제난과 탄핵 정국 등 국가적으로도 힘든 한 해였던 만큼 새해에는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들도 일 좀 많은 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모두 진짜 건강하고 우리 나라도 좀 평화롭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가 내일은 오늘보다 새해는 올해보다